성무역 신일대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배 신설단을 또 예배 봉사단을 수고 많이 했다고 또 한번 감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박수예요. 제가 박수를 썼는데 잠시 벗어도 될까요? 네. 현재로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독수리 같이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제가 건강하면서 목회할 때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제가 명상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오늘 그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네. 좋은 찬양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좋은 찬양은 소리가 좋아요. 좋은 찬양은 몸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 가시를 영상을 띄워서 우리 마음을 한번 먼저 노래를 하자고요. 아니, 지금 방송실은 못 들었어. 마음을 못 들었어. 제가 가사를 마음으로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부담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호와
예, 다시 한번 감사 박수를 해요. 12시 사정 땡치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최원타의 목사님 나오셔서 저하고 함께 동시에 그때는 다 일어나시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세 번 같이 외치고 그리고 새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다 일어나시죠. 다 같이 지난 한 해